대장동의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1155억 원을 끌어다 준 자금책으로만 알려진 조우영. 검찰은 2011년 대검이 조 씨를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우영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지시를 받고 정관계 로비용 자금을 배달한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조우영은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회사를 운영했을 뿐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고급 주택단지 발트하우스. 조우영이 대표로 일한 부동산 시행사인 더 뮤지엄 양지가 만들었습니다. 조우영은 2021년 검찰 조사에서 이 회사는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지분을 보유한 일종의 위장회사라고 실토했습니다. 더 뮤지엄 양지에서 시행했던 발트하우스의 지분에 대해 제가 5%, 부산저축은행이 95% 소유했습니다. 이런 조우영의 진술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법원 판결문에서도 재차 확인됩니다.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박연호의 친인척으로서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더뮤지엄 양지의 공동대표 이사를 지내기도 했으며,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을 종잣돈으로 용인의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에 착수한 건 2004년부터입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임원들은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더뮤지엄 양지를 설립한 다음 2004년 9월 3일 더뮤지엄 양지와 사이에 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용인시 처인구에서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했다. 2008년 발트하우스가 분양에 성공하며 큰 수익을 올리자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조 씨를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당시 조우영 씨의 측근은 말했습니다. 첫 사업이어가지고 무리를 안 했는데 저희가 그게 성공을 하면서 박연호 회장한테 인정을 받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거의 지금 조 소장 얘기하면 다 그냥 대출해주는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부산저축은행은 박연호 회장의 친척인 조우영을 내세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개발 수익을 챙겼습니다. 저축은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조우영과 부산저축은행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후 더뮤지엄 양지는 경기도 양평의 대형 리조트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2006년 121억 원이었던 더뮤지엄 양지에 대한 불법 대출 금액은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기 직전인 2010년 말에는 458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법 위반의 수위가 점점 높아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저축은행 임원진이 비자금을 만들 때 조우영이 직접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법원 판결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4년 조우영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조우영의 계좌로 이체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원고 예금보험공사의 주장. 경영 악화가 심각한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일 83일 전에 비자금 중 9억 5천만 원을 피고인 조우형에게 지급하였는 바.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면 저축은행 파산 위기가 극에 다다른 2010년 11월 26일 부산저축은행은 자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차명회사 화경건설을 통해 조우영에게 9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불법 비자금은 아닌지 의심되는 돈입니다. 조우영은 이 중 7억 5천만 원을 곧바로 수표로 인출한 뒤 여러 곳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먼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인 뮤지엄에 2억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뮤지엄은 더 뮤지엄 양지가 시행한 발트하우스의 분양 사업을 맡은 곳으로 이곳 역시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회사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우영은 대장동 일당에게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때도 바로 이 뮤지엄을 통해 받았습니다. 조우영은 뮤지엄 감사를 맡고 있던 양모 씨의 배우자에게도 1억 원을 전달했고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돈을 보냈습니다. 조우형은 수표 중 1천만 원권 3장을 자신의 아내에게 교부했다. 조우형은 화경건설로부터 9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2010년 11월 26일 당일에 600만 원을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처럼 조우형은 자신의 회사와 임직원, 가족까지 동원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9억 5천만 원 중 3억 6천여만 원을 숨겼습니다. 나머지 5억 9천만 원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우영은 자신이 부산저축은행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우영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받은 돈을 원상 회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우형은 9억 5천만 원에 대해 자신이 부산저축은행 또는 김양에게 빌려준 6억 1,5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조성하여 어떤 방법으로 부산저축은행 또는 김양에게 지급했는지 특정하거나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위 돈을 받을 당시 파산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뉴스타파는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의 비자금에 연루됐단 소문이 파다했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보도했습니다. 김양 쪽에 붙어가지고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김양의 비자금을 네. 조 사장이 김양님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어마어마한 그 액수도 어마어마했어요. 뭐 들으면 뭐 거의 천억이었는데 네. 각종 그림들 이런 거를 관리를 몇 명한테 맡겼다. 그 중에 한 명이 조우영이었다. 이런 얘기들은 엄청 많았죠. 그때.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 조우영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또 확인된 겁니다. 이처럼 조우영은 단순한 대출 브로커 혹은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우영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주환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